지금부터 홀렌다이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렌다이즈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버터, 달걀 1개, 통후추, 파슬리 한 줄기, 월계수잎, 양파, 레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홀렌다이즈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신즙을 안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양파를 곱게 썰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주어진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양파를 썰어서 냄비에 담아 주시고요. 자, 통후추는 으깨서 살짝 끓이는 거기 때문에 통후추는 으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계수잎 넣어주시고요. 파슬리는 줄기만 따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4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필요한 향신즙에 한 2큰술 되기 때문에 물을 4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자, 식초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살짝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신즙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은 레몬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레몬을 즙을 짜서 레몬즙을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달걀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분리를 해서 홀렌다이즈 소스는 황색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분리를 해서 달걀 분리해서 놔주시고요. 자, 이제 달걀을 분리를 하는 동안에 향신즙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향신즙을 체에 걸러서 즙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향신즙은 좀 식을 뜨거우면 안 되니까 홀렌다이즈 소스를 만들 때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식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버터를 중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물을 올려서 60에서 70도 정도의 온도에 버터를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가 중탕이 되면서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품은 걷어서 깔끔하게 거품을 걷어내 주시고요. 이제 버터가 중탕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탕이 된 버터 준비됐고, 자, 레몬즙 준비됐고, 향신즙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홀렌다이즈 소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 냄비에 뜨거운 물 위에 달걀 노른자 깬 것을 이렇게 놔주시고, 차갑지 않게 버터가 차가운 데 들어가게 되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차갑지 않게 달걀을 풀어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뜨거운 냄비에다가 달걀을 한쪽으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어주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여기에 향신즙을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자, 향신즙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소스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홀렌다이즈 소스에서 중요한 건 달걀 노른자가 분리되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주면서 향신즙과 버터를 다 넣어서 잘 저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탕한 버터와 향신즙을 다 넣어서 소스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자,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서 재료를 다 섞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홀렌다이즈 소스가 다 됐으면 레몬즙을 아까 준비한 레몬즙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레몬즙을 넣어서 또 한번 저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소금 약간과 흰후추를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렌다이즈 소스가 완성된 데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렌다이즈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